유상철 전 감독의 별세 소식 이후에 유 전 감독을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축구계 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생각지도 못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함께 2002 월드컵 무대를 뛰었던 박지성 선수가 조문을 오지 않았다면서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박지성 이 선수 조문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지금 한국에 없잖아요? 영국에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 지금은 전북 어드바이저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2년에 영웅들이 전부 다 저 조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 황선홍 감독, 뭐 김병지 선수, 안정환 선수, 이철수 선수까지 전부 다 왔는데 저게 딱 유독 박지성 선수가 딱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영웅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아니 어떻게 지금 유상철 감독이 이렇게 결산 상황에서 여기 오지도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지성 지금 전북 어드바이저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네. 영국에 있고요. 영국에 온다고 있으면 하더라도 자가격리 물리적으로 못 오고 지금 네. 현재 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네. 그 네티즌들이 이에 관련해서 박지성 선수를 좀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에 있다라는 게 확인된 이후에도 일부 네티즌들은요. 그러면 조의금은 보냈냐, 그렇죠. 조화는 보냈냐, 뭐 이런 거를 인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성 선수의 아내죠. 김민지 아나운서가요.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그분들의 말이 맞다면 저 앞에서 그럼 인증사 찍어야 되냐? 슬픔을 그렇죠. 이렇게 인증사 찍어서 올리는 게 맞냐? 과연 네. 그 선배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증명하라는 것이냐 대체? 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냐? 좀 지나치는 오지랖 아닌가요? 지나치죠. 아니 네. 왜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 사정식으로 이렇게 한 선수에 대해서 그 진심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네. 볼 때는요.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슬픔이라고 하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게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함께 월드컵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네. 그 마음이라는 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사진에 얼굴이 안 나왔다는 이유만을 이렇게 마냥사냥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절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니, 그러면 누구든지 가가지고 그렇죠. 그 인증사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참. 조금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런 논란에 또 박지현 선수가 입장을 또 밝혔다면서요, 조문을 하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조문은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만, 네. 나중에 이제 빈소를 찾아뵙겠다. 네. 아, 그러니까 뭐 어쨌건 영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유상철 감독이 이제 잠든 곳, 그곳이 지금 진달래 충주, 진달래 메모리얼 파크인데요. 네. 그곳을 찾고 추후에 인사를 드리겠다. 네. 사실 이런 얘기까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참 저도 좀 씁쓸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